상상해봐. 여섯 명씩 앉혔을 때 모두 앉고도 세 명이 앉지 못했던 어머 세상에. 무슨 뜻이야? 여섯 명씩 앉혔어. 의자의 개수 난 몰라. 근데 세 명이 남았지? 네. 그 다음 의자에 일곱 명씩 앉히면 의자가 한 개 비어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두 명씩 앉혔대. 오! 이번에 남는 의자가 있는 거야? 네. 조심해야지? 네. 보자. 첫 번째 패턴, 여섯 명씩 앉혔을 때를 얘기해 봅시다. 미지수 잡아야 되겠지? 미지수부터 네. 잡아야지? 네. 미지수 몰라요? 긴 의자의 수. 그렇지. 의자의 수를 뭐라고 잡죠? X라고 잡고 학생 수가 같다를 이용하자고. 그러면 여섯 명씩 앉혔을 때 학생 수를 구해보도록 할까요? 여섯 명씩 X개 의자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? 예. 근데 몇 명 못 알아? 못 앉았어. 세 명 못 앉았지? 이 사람은 남는 거지? 네. 그러니까 어떻게 해? 더해줘요. 그렇지. 이게 뭐라고? 전체, 전체 학생 수. 어떤 경우에 여섯 명씩 앉혔을 때 전체 학생 수. 이해가 안 가? 가요. 그럼 이번에 일곱 명씩 앉혔을 때지? 네. 일곱 명씩 의자에 앉혔는데 의자에 한 개 남았네? 그럼 X 마이너스 얼마 해야 돼? 2요. 생각을 해봐. 마이너스. X 마이너스 2. 2지. 이거 알려줬죠? 네. X 마이너스 2. 그리고 2.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 앉았어? 2명. 2명 앉았으니까. 2. 이거 해석해봐. 이건 무슨 뜻이야? 7명씩 앉혔을 때 X개 의자 중에서 그 두 번째 끝에서부터 두 번째 의자까지는 7명씩 앉는데 네. 마지막 의자는 2명 앉았다는 얘기지. 네. 그래서 전체 학생 수라는 얘기지. 네. 그 두 명이 어떻다고? 그 두 개가 같다고 전체 학생 수 같으니까. 상관 이해 가냐 안 가냐? 네. 빨리 풀면 6X고 7X니까 X 남지. 네. 마14고 플러스 2하면 마12지. 네. 마12 넘어가면 풀10이지. 풀12가 3이랑 더하니까 얼마? 15가 되겠지. 의자의 개수가 몇 개? 15개지. 의자의 개수는 구했어. 네. 그럼 학생 수 구하려면 학생 수 어떻게 해? 둘 중에 하나에 넣으면 되지? 네. 여기다 더 얼마야? 5 곱하기 15니까 90 나오지? 네. 90에다 3도 아니고 93명 나오겠네. 사람 수는 몇 명? 93명 나오겠지. 여기다 나온다고 안 나올까? 나와요. 13 곱하기 7이지? 그럼 91. 91에다 2도 아니고 93. 이해 가냐 안 가냐? 13 곱하기 7하면 91 나와야지. 네. 아.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가요. 그럼 답은 이거야. 의자의 개수는 15개, 사람 수는 몇 명? 93명. 이렇게 가야지.